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실현 분야에 참여 중인 서커스와 거리예술을 하고 있는 서상현입니다. 저는 거리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예술 축제를 만드는 기획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플랫폼 실현 분야의 김지우입니다. 네, 저는 비추다 땡땡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라는 긴 제목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실현 분야의 이도하입니다. 연극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들의 워크숍을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기획자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혹은 창작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은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지원을 받아서 작품 발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티스트 개개인에게 이제 창작 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발표의 기회까지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이켜보면 이 전달 방식에 대한 흥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쉽고 흥미롭게 전달을 하기 위한 매개체들, 매체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웹기술을 활용한 작품들도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라이브, 서커스와 얼라이브라는 단어를 합친 서라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제 주변 동료 혹은 또래의 창작자들과 함께 우리 서로의 창작을 독려하고 목격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실현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와 확장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 활동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예술축제로 불리는 이런 축제들을 많이 기획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보고 있는 것일까? 그 잘 본다라는 건 무엇일까? 시각장애를 가진 근영과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배우인 대진과 그 둘을 비추어내는 저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잘 마주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점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누군가에게 정답이라고 제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너무나 다양한 사고가 인정받는 시대에서는 더더욱이 이 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거야 라고 말하기가 글쎄요. 만약 제가 그렇게 들으면 조금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막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서커스 크리에이팅 랩 앤 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4명의 아티스트가 저마다 서커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질문 혹은 다음 단계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해요. 아직은 정말 소수의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장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던지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내내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쓸모가 있어요 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 예술이 이렇게 쓸모가 있어요. 축제가 이렇게 가치 있는 활동이에요. 이 도시에 어떤 의미들을 남기고 가는 것들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빛,
그리고 제대로 본다는 것은, 그리고 빛의 바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와 관객 사이에 있는 제4의 벽이 무대 위로 올라왔고, 그 제4의 벽의 거리라든지 방향을 관객이 스스로 자신의 몰입을 도울 수 있는 정도로 직접 선택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거? 완성된 결과물 작품이 아니라 어떠한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장르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확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젝트라는 게 제일 좋았어요. 단순히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작품 발표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에는 연구 사업에 몰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런 기획자들이 자기 주제를 가지고 기획 연구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그 개인 창작의 시간을 준다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발전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점에서,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이런 신진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알리기 좋은 그러한 플랫폼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욕심에 못 이겨서 힘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굳이 필요 없는 힘이 계속 들어가서 창작 과정 중에 계속 힘을 빼고 이 본래의 목적인 연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달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계획하였던 대로 100%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가장 본질이었던 그 알맹이를 유지한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 경험이 저에게도 꼭 필요하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치유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극 활동을 하면서 빛과 공간을 다룬다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디자이너로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로서도 이 빛과 공간을 다루는 작업을 계속 넓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목표가 있는데, 저한테 의미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이분들이 왔을 때 쉽고 흥미롭게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